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농식품 데스크 안효진입니다. 가난했던 옛날과는 달리 최근 먹을거리의 양보다는 질과 안전을 따지는 분들 많으시죠? 특히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엔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. 작년부터 먹을거리 안전에 발빠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빼놓지 않고 찾는 특별한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. 체험을 통해 오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테이블 사이사이 어린아이들이 눈에 띕니다.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주먹밥을 만듭니다. 조금씩 맛을 봐가며 집중한 끝에 파프리카와 토마토, 포도알로 멋을 낸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주먹밥이 완성됩니다. 요리를 하고 나니 그동안 먹기 싫었던 파프리카도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북적북적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이곳은 2011 키즈 푸드 페스티벌 현장. 국내 최초로 개최된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. 키즈 푸드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그 어린이를 위한 음식 체험 박람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요리 또 채소를 만져보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음식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먹는 그 식습관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그 말 그대로 맛있는 놀이터입니다. 노란 앞치마와 머리수건으로 단장한 꼬마 요리사들. 셰프 선생님의 설명 속에 생전 처음 김치 담그기에 도전합니다. 저 요리 처음 해보니까요. 저 다시마 너무 좋고요. 다시마 좋아요. 제가 한 번도 김치 못 만들어 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만들게 돼서 너무 기뻐요. 그리고 우리 딸이랑 만드니까 더 재밌어요. 이 밖에도 스티커와 도장요리를 통해 친환경 마크와 농식품 인증 제도를 알린 안전관리 체험관, 맨발과 맨손으로 보들보들 밀가루를 느낀 인기 만점 밀가루 놀이, 채소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키즈푸드 페스티벌. 애들이 뭘 먹으면 좀 안전한 먹거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가 있었고 또 애들이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런 이렇게 자기가 먹어서 좋은 것들 그런 거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치즈 푸드